선생님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재님 허덕이에요. 지난번 할로윈 행사 즐기시는 모습 감명 깊게 보았는데 외국의 특이한 행사를 보니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출된 장면이 아닌 즉흥적 공연이었습니다. 경복궁을 지나던 신명여대 무용과 대학생들이 때마침 부가 공연이 시작되자 즉흥적으로 강의에서 익혔던 무용을 춘 것이라고 합니다. 댓글 반응을 보시다시피 아름답다, 눈물 난다, 1년 한 번 정도 공식 날 지정해서 온 국민 한복 입고 전통 즐기는 날 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국적인 할로윈 행사 이후라 더 와닿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죠? 경복궁에서 숙명여대 무용학과 학생들이 저게 지나가 저 왔다가 적극적으로 한 거래.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에? 그렇죠? 저런 거는 처용무라든지 우리 민족의 전통무는 다 무슨 뿌리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저 보면은 허리가 전부 개미허리야, 전부. 말하자면 아직 아기를 안 낳은 사람들이라 전부 날씬하고 하늘하늘하고 그 박자 맞춰서 예, 춤 사이가 흐트러지지가 않고 각자 의상의 개성이 있고 정말 북한 여성들 못지가 않네. 그렇죠? 에, 저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 조화. 옷 색깔이 다 다른데도 춤은 같이 치죠. 에, 그러니까 정치는 이렇지가 못해. 한 사람은 저리 가고 한 사람은 이리 가고 맨날 싸워. 이제 이거 보기 싫죠? 우리는 이렇게 똘똘 하나로 뭉쳐가지고 중국하고 싸워도 이럴까 말까 하죠? 앞으로 대국들하고 견주어야죠? 세계 통일해야죠? 근데 우리끼리 싸움판이 붙어가지고 맨날 대통령 잡아놓고 이게 우리가 무슨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이거 내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딸들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딸들이 오갈 데 없이 만들고 돈 걱정하게 해서 얘들이 자살을 하게 하고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국민 배당금을 준 모습이야 이거. 맞죠? 국민 배당금을 주면은 전부 춤 잘 치는 사람으로 둔갑해. 우리나라 사람 신명이 나가지고 맞아 생일날 생일 선물
대통령이 생일날 생일 선물 줘. 초상 남은 돈 천만 원 줘. 생일 선물 10만 원에다가 선물로 한 박스 줘.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뭐 생활비 매달 나 150만 원씩 나와. 부부 300만 원이 나와. 전부 춤추게 되는 거예요. 춤추. 이거 딱 보니까 국민 배당금 생각나네. 또 1억 주면은 젊은 애들 코인 때문에 빚진 거 다 갚죠. 그러니까 싹 갚아버리니까 얘들이 춤추기 좋지. 맞아 맞아요. 애완동물 무료 카드 주니까 여기 와서 춤추지. 뭐 걱정이 있어 없어. 뭐 식사비는 얘들은 나이가 25 미만이니까 그냥 식사 무료 카드 있어 없어. 안심 식사 카드 있죠. 뭐가 얘들이 걱정이야. 그런데 얘들한테도 학생인데도 월 150만원씩이 나와. 등록금 걱정 있어 없어? 아, 아무 걱정 없어.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발걸음이 춤 사이야. 맞아 맞아요. 은행에 국민배당금 찾으러 가는 발걸음이 춤추려고 가는 걸음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야 싸움 끝나고 나서 어느 한 사람이 붙었다 하자 한쪽은 복수전이 벌어지고 불안 초조가 앞으로 다가와. 맞겠죠?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괜히 미친 게임 했네. 흑행위에나 찍어가 돈이나 한 5억 받을 걸 미친 짓 했네. 요렇게 후회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 사람 질문이 뭐예요? 이 한복 입는 날을 내가 대통령 되면 한번 하루 정해가지고 각자 한복을 입고 그날은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면. 근데 그날 지갑 조심해야 돼. 한복에 지갑 넣기가 좀 곤란해. 에? 그러다가 지갑 잊어버린 사람은 내가 주소 오면 되니까. 한복 입으니까 지갑이 어디로 채도 잘 모르지. 옆으로 흘러버려. 그렇다고 한복에다 지갑을 넣으면 이게 또 별로 모양새가 안 좋아요. 저 여성들이 아마 지갑이나 핸드폰을 어디다 넣어놨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저 핸드폰이 무겁잖아. 이 한복에 넣을 수는 없지. 들고 다녀야 돼. 내가 여기서 느끼는 점은 저 기와집이에요. 저 기와집이 경복궁이 760채야. 근데 그게 임진왜란한테 소실이 돼가지고 대원군이 복원을 해놨는데 임진왜란한테 소실이 됐죠. 대원군이 복원할 때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저 천여채의 기와집이 경복궁에서 불타서 천여채. 760채지만 엄청난 숫자예요. 저 안에. 그러면 저 경복궁 저 기와집 저것이 하늘궁에 여기저기 지를 거거든. 괜찮죠? 뭐 괜찮죠? 저 사이로 다니면은 완전히 멋있잖아. 하늘궁에도 기와집이 많이 들어설 거예요. 본관만 백궁 스타일이야. 약간 유럽 스타일이 그게 백궁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복 입는 날은 우리가 있기는 있죠. 그래서 설날을 추석날을 한복 입는 날로 정하자고. 알겠죠? 우리는 설날 추석날은 광화문에 가면 한복 경연장 같아. 에? 그래서 우리는 설 추석은 한복을 입자. 이렇게 해서 안 입어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좀 입자. 이런 날을 정하자. 괜찮죠? 예. 네. 날짜는 정해졌죠? 네. 설과 추석. 좋습니다.